광주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왔었는지 엄청 추워요. 일단 바로 버스 타러 가볼게요. 여기 바로 앞이어서 바로 가요.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지금 숙소 가서 짐 놓고 나오려고요. 제가 여행 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비 예보가 없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비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땅도 되게 지금 물이 많고 추워요. 저 그것도 모르고 반팔에 또 나시만 챙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짐 맡기고 키 받아왔어요. 방은 이따가 체크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짠! 첫 번째 오늘 먹을 장소는 료코라는 돈까스집이에요. 여기 테이블링 걸어놨는데 저는 지금 대기 순서 4번입니다.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이미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테라스에서 식사 된다고 하면은 바로 먹고 오래 기다려야 되면 다른 데로 가려고요. 여기 테라스에서 먹는 경우는 바로 식사 가능하다 해서 그냥 여기서 먹으려고요. 지금 또 별로 안 추워가지고 여기서는 친구가 추천해준 요코 안심까츠 먹을 거예요. 이제 첨성대에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네, 조금. 이게 색깔이 여기야. 네네. 38,000원이요? 네. 한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옷 차입고 첨성대는 내일 가기로 하고 지금 카페를 가려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 여기다 여기. 저는 호지차랑 녹차 3단계 주문했어요. 약간 호지차는 먹다 보니까 누룽지 국밥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 그친 것 같아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홈샵 투어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여기 가볼게요. 여기 또 비가 와요. 들어가서 좀 있어야겠다. 사진 하나 찍고 사람 좀 나오면 들어가려고요.
58,500원. 음성은 어떻게 되세요? 지영향이요. 지영향이요? 네. 나머지는 다 하루라고 해주세요. 하루요? 아, 이거는 40만원. 이 책. 짠. 숙소 체크인 전에 여기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들어가려고요. 가보겠습니다. 경주 인절미 쌀파이랑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여기 콩고물 라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파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냥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진짜. 그리고 이거 방금 산 건데 불량식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아, 아니네. 이거. 이거 제일 좋아해서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했는데 세 개에 1,000원이라 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옥수수 쫀득이랑 이거. 이렇게 생긴 쫀득이도 두 개 샀고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봐서 500원짜리 하나 사봤어요. 여기 불량식품도 되게 많고 옛날 장난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쌀 줄 알았는데 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밖에서 못 먹겠다. 벌레가 너무 많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바로 뒤돌면 제가 오늘 묵을 숙소가 있습니다. 체크인하고 조금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또 비와. 짜잔. 아주 작고 귀여운 방이죠. 이렇게 방 한 칸입니다. 침대 대신에 이 토퍼가 있고 여기는 단독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룻밤 지낼 거여서 큰 숙소를 고려하지도 않았고 경주 왔으니까 한번 한옥에서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뭐 수건이나 이런 거 다 있고 냉장고도 있네요. 물도 있고. 여러분 지금은 4시입니다. 체크인 시간 돼서 바로 들어왔고 제가 오늘 소품샵에서 산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소품샵에서 사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었던 게 우디로 된 무언가를 사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막 버즈, 다른 토이스토리 캐릭터 다 있는데 우디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못 샀어요. 엽서도 못 샀고 스티커도 못 샀고 안 샀는데 일단 사온 걸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제가 이번에 어서어서라는 서점에서 책 4권을 구매했는데요. 여기는 책을 구매하면 이렇게 약봉투에 넣고 이름을 써서 포장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책 종류도 많았고 요즘 것들도 있고 시집도 다양하게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책 보다 보니까 하루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 도중에 짧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꼭 추천해드리는 세 가지 책이 있었는데 승은영 작가님의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밝은 밤 이렇게 세 권이 있어요. 요 세 권으로 서점에서도 묶어서 많이 판매하는데 요게 딱 있길래 세 권 딱 집어서 우리 하루들한테도 이 책을 선물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도 있지만 이미 막 이제 밑줄도 치고 헌책이 되어서 그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걸로 하고 새 책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루 다 이름 써주셨고 이번에 이벤트로 제가 세 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에서 물론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여행 브이로그도 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여행, 강릉 여행 때 소품샵 투어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오랜만에 국내 여행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랑 이거는 노트 3권. 노트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가 딱딱해가지고 약간 메뉴판 느낌? 격자 무늬 속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여러분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은 이 세 권의 책이 제가 읽으면서 정말 밑줄도 많이 치고 필사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들도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한번 글 남겨보고 그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얇은 독서노트도 샀어요. 그리고 독서노트는 사실 취향에 따라서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은 다이어리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향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얇으니까 그냥 마음껏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쓰시고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텐데 그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랑 제가 알려드린 세 권의 책 중에서 읽고 싶은 책 써주시고 글에다가 참여 완료 글만 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세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산 책도 보여드릴게요. 짠! 요거 샀어요. 옥상에서 만나요, 정세랑. 제가 여행지를 가면은 이렇게 책을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소설집이라 또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번 여행 내내 또 재밌게 읽어볼 거예요. 근데 진짜 소품샵에서 산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주로 답사로 오면서 썼던 보고서예요. 근데 이번에 문화재 갈 때 이거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있나 하고 찾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 제목이 진짜 킹받는 게 제 취향은 아니고 이게 한참 저희 때 교수님이 교수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표지에 두고 이런 글씨체를 제목으로 하면 점수를 잘 준다는 그런 썰이 돌았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한참 동기들이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건지 저도 보고서 A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킹 받죠. 웃기다 나. 그리고 여기 막 안에 막 동기들이랑 찍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6년 전 사진이다 보니까 너무 웃겨요. 그때 이때도 제가 다운 머리를 하고 왔네요. 여러분 지금은 5시 32분. 숙소에 있는 물 하나 챙겨서 지금 나가서 저녁 먹고 동궁가을지 보고 제가 가고 싶었던 혼술할 수 있는 좀 아늑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가볼 예정이에요. 사진 찍을 거니까 삼각대도 챙겨줘요. 짠, 여기입니다. 면사고 면식이. 안 먹어본 거 먹어야지. 해체를 해야 돼. 제도 됐고.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그릇 5,000원짜리만 구매하면 여기 있는 토핑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요. 해산물도 있고 엄청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신 분들은 토핑 더 많이 넣어서 먹어도 돼요. 여기 저는 해물라면 먹고 싶어서 딱새우 라면에 해물만 넣었는데 부대찌개 라면에 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낙지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선 안 담기는데 지금 진짜 하늘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예쁜데. 가는 길이니까 첨성대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예쁩니다. 미세먼지만 좀 없고 날씨만 조금 더 맑았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내일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내일은 필름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도 찍으려고요. 입장권은 3,000원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 많아요. 가고 싶었던 책 읽으면서 혼술할 수 있는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동궁가월지는 이렇게 해 지는 때 와서 보는 것도 예쁘고 아예 밤에 오셔도 예쁘니까 취향에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비록 혼자 가서 사진을 건지지 못했지만 같이 여행 오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인생 사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제 아래라는 곳인데 목욕탕을 개조한 술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고향이에요.
거기서 숙소까지 25분 정도 걸리는데 배불러서 소화시킬 겸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10시 47분이고 원래 제가 점심을 먹고 대릉원을 가려고 했는데 조식 먹고 지금 배불러서 대릉원 보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시만 입었는데도 안 추워요. 짱 좋아. 제가 지금 진짜 배는 안 고픈데 여기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하나만 사서 먹으려고. 여러분 여기 옥수수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와서 건너오면 여기 비석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먹어보니까 양이 많다기보다는 살짝 물리는 맛이어가지고 둘이서 딱 하나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딱. 대릉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5월 4일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대릉원 무료 개방했대요. 원래 3,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료 개방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또 많지 않아서 한번 찍어볼까 봐요. 제가 원래 사진부터 못해서 진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서로 사진 찍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만큼이나 찍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데 가면은 사진을 딱 한 장만 이렇게 남기는 스타일인데 그 찍어주는 분께서 진짜 계속 더 가라고 더 찍으라고 막 하셔가지고 많이 찍었어요. 오늘 점심 먹을 곳은 여기 수경사라는 한식집이에요. 새로 오픈한 곳이라 해서 아직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숙성된 불고기라고 여기 연잎밥인데 이렇게 쌈싸 먹으면 돼요. 맛있겠다. 나와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요.
엄청 귀여워.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카페에서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희단길 싹 한번 구경하고 살 거 사서 짐 찾으러 가려고요. 아들들이 싸우고 나가지고 여러분, 저 카페 한 곳 더 가려고요.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 소품숍을 더 봐도 사고 싶은 게 없고 뭐 더 구경할 것도 없어서 카페 한 군데 더 갔다가 이따 김밥 포장해서 짐 찾으러 가려고요. 그래서 숙소 가까운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와볼게요. 드립커피 마셨으니까 라떼 한 잔 더 마실게요. 진짜 오랜만에 1인 2커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지금 하늘 너무 예쁘죠? 어제랑 너무 달라. 비와요. 아니, 갑자기? 비가 또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저는 요거 세 줄짜리 사서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네요.